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요즘 들어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신 65세 환자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분의 기회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65세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처음 오셨는데 이분이 키가 5피트 6인치 한 170cm 정도 되는 키로 몸무게가 220파운드입니다. 110kg 가까이 되는 그런 몸무게로 오셨는데요. 현재로는 고혈압 약하고 콜레스테롤 약두 가지만 드시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 질환은 없고 운동은 하시지 않고 체중을 보더라도 이렇게 간식을 좋아하시고 과자나 빵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혈압이 150에 90대고 다행히 담배는 피시지 않지만 술을 매일마다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뵐수 있는 환자의 유형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 한 2, 30년 동안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체질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제가 여기서 10년 전에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 위주로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자,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3번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에서도 뭐 5일 정도 이상 술을 마신다 아니면 매일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로 술 중독자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은 한국도 변했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50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이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손님으로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거나 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런 술을 마시게 되다 보니 매일마다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매일마다 술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일마다 술을 마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술만 마십니다. 그냥 깡으로 양주를 컵에 물처럼 마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차 인턴을 할때 환자분이 하나 오셨는데요. 백인분인데 술을 매일마다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이게 제가 인턴 시작하고 초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매일마다 마시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시냐, 한 잔을 마신대요. 그래서 오케이, 뭐한 잔은 뭐 매일마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를 교수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분은 뭐 술을 한 잔만 드신다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분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냐? 교수님이 한 잔을 어떤 잔으로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주 한 잔, 샷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교수님이 가가지고 환자 앞에서 잔이 얼마나 큰 거에다 마셔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븐일레븐에서 콜라 제일 큰 사이즈 있잖아요. 거의 1.5리터 되는 그런 컵에다가 한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양주를. 그래서 회진할 때 혼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죠. 거의 1.5리터 양주를 한 잔을 마신다는 게한병 마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왜냐? 이분은 정말로 술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거의 다른 때 조금씩 뭐 과자 조금 먹는다든지 이 정도고 저녁에 술을 마신다 하면은 그냥 그 술만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정말로 술만 마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에서 정상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교류에서 매일마다 술 마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술도 많이 마실 수 있지만 술과 안주를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안주를 저녁 늦게까지 먹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치명타를 입힙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술만 마시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술을 매일 먹으면 점심때부터 술을 먹고 서너 시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5시, 6시 아니면 8시, 9시부터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10시, 11시까지 마시다 보니 그때까지 안주도 먹고 그러면 안주는 짜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밤에 고열량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이 오고 그렇게 매일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저녁이나 그 다음날에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선생님은 제명해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65세면 자신이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럭저럭 평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80대 후반까지는 웬만하면 사시는 세상이니 현재 65세라면 의학이 좀 더 발달되고 우리가 케어를 좀 더 잘할 테고 그러다 보면 65세 분이 35년 후에 100살이 됐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몸을 관리 안 하고 자기가 170cm의 키에 110kg 정도의 체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이 망가진다거나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그 장기의 부전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이 올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럼 언제 죽을 거냐라는 말을 물어보시는데요.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공포에 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활에서 항상 모든 것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적게 먹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래 살기 위함보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 건강하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101살이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매가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뭐 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고 그거를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언제 죽을 거를 개런티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만과 저녁 늦게까지 먹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하루 건강한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